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복이 시작되었고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복된 영토는 차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주었고 주었노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2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정복된 영토는 차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정복하였으면 그 악은 그것에 대항하는 선과 미덕으로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쁜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좋은 책으로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책을 물리쳤으면 좋은 책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죄된 유혹은 건강한 기쁨으로, 건강한 만족으로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차지하지 않는 땅은 곧 적의 수족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만 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정복했으면 그 땅은 차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정복은 하였지만 차지하지 않는, 대체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땅의 분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복된 땅은 지혜롭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첩되거나 혼란이 없어야 된다. 이 지파에게는 여기까지, 또 저 지파에게는 여기까지, 이렇게 명확한 경계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경계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고 중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정하여 준 것입니다. 또 개인의 능력이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파에게 준 것이 있는가 하면 개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이렇게 마길이라는 사람이나 또 14절에 나오는 므낫세 아들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서 일정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룰인데 이런 룰이 깨뜨려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구역 내에 다수의 교회들이 들어서서 경쟁을 하거나 어쩌면 적대감 가운데서 서로 상대방 교회를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가 적자다,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질이 또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하고 올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 회사 내에 불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복된 땅은 지혜롭게 분배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복된 영토는 남을 도와주는 조건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18절부터 21절 사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소유의 특권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남을 도와주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 저편에서 기업을 얻는 이 두 지파, 그 로벤 자손과 갓 자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므낫세 족속,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좋게 보아서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먼저 땅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들은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도 다 땅을 얻을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남을 도와주는 그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안정을 얻은 그 안정을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으로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위하여서 전투하도록 나머지 지파들을 돕도록 그런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복과 분배 그리고 거주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부터 21절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모세의 기도를 보면 첫째로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습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는 동기가 고상한 동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기를 시작하였는데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주님의 능력을 나는 맛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상한 동기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저쪽에서 아름다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그 이런 진지하고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26절에 그 기도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거절은 보면 26절 말씀하에 들어있는 그 뜻을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때문에 대속적 징계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징계가 최종적인 제외보다는 낫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6절 말씀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세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운이 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 그러면 힘이 있고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다음의 세대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복의 그 과업, 앞으로 남은 그 과업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적격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본인이 그 전투에 직접 참여하려고 그러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장군들이 왕은 그냥 왕궁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절함이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묻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이 벌을 내리는 것이 나도 마음이 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게 고통을 더하는 일이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절이 묻어난다는 것은 27절 말씀에 그에게 거절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25절에 얘기하 있는데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모세에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동기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모세보다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잘 아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때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 그것보다 더 좋은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한 땅, 그 영토는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주었고 주었노라, 주었고 주었으되, 주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2절의 마지막에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중하반 부분에 므낫세 반잡 지파에게 주었노라, 15절에 마길에게 주었고, 16절에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정복된 땅은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복했던, 한두 번 정복하였던 그런 나쁜 습관, 죄된 습관, 그런 것들이 과연 차지되었을까, 대체가 되었을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대답을 주실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우리에게 복된 것, 그런 것을 그분의 때에 주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복한 것이 차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 정복을 시작하였고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정복된 영토는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악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죄된 습관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좋은 것으로 대체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배가 일어나는 그 같은 참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차지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더 크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